설명을 좀 사전 설명 드리자면은 그 원호가 요즘 배드민턴을 한다고 좀 깜쳐요. 요즘 뭐 배드민턴 라켓도 막 몇십만 원짜리 사고 뭐 장비도 사고 뭐 친구들하고 새벽 맨날 다니면서 뭐 좀 하겠다고 좀 깜친 모양인데, 원호야 형이 말하잖아, 이 장비는 중요한 게 아니야. 참고로 중요한 것은 공기의 흐름을 읽는 어떤 그 마인드와 지형 지물을 파악할 줄 아는 민첩함. 이제 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고향심이 좀 됐는지 고향이 됐는지 민수랑 나를 상대로 이제 막고라 신청을 하대. 물론 이제 저희가 배드민턴을 제대로 쳐본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저는 또 이제 살아있는 감각이라는 게 있는 약간 인간 짐승이거든요. 배드민턴, 배민, 또 배민 VIP. 뭐야, 넌 여기 왜 있는 거야? 아니 뭐야, 정혜영 씨가 여기 왜 있는 거죠? 다 죽여버리러 왔습니다. 아니 여기 연습하기 한 3점 되기 간단하게 못 풀어볼래? 어. 95 라인, 93 라인이구나. 와! 선발부 인 아웃 아니야? 아니. 선발 아웃 인이라고? 아, 옛날에 바뀌었나? 아니야. 배드민턴 역사에 모두 그랬어. 아, 그래? 오! 몇 대 몇이죠 지금? 졌어. 뭐 가볍게 원주 풀어볼까? 아. 지가 뭔데 일장인 척 하고 있어. 자, 원호야. 어? 배드민턴을 할 때는 말이야. 뭐가 잘못된지 알아? 끝났어. 일단은 자. 싸가지 없이 하네. 일단 오케이. 복싱이야, 복싱이야. 뭐야, 왜 갑자기 2대 1이야? 백두산 부대 구성 라인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. 그리고 일단 원호도 뭐야? 아무래도 아 어려워. 할게요. 아웃. 그렇지. 2대 1이 되는 일. 아니 뭔 소리야? 복식 아니야. 아 와, 2대 1로 하는데 복식이 아니다. 그건 단식이. 야, 오늘 한 몸이라니까. 자, 지금부터 점수 제가 삽니다. 원호 1. 안 넘어간 거 아니야? 넘어갔어요. 야, 해봐. 이따 말해줄게. 원호 1점. 오, 원호가 바로 쳤습니다. 어, 아웃. 어, 아웃이다. 예. 꿈깍이었는데? 아니 바닥에 많이 미끄럽니? 아, 나 진짜 왜 이렇게 못해? 선이 안 보이나? 여러분 보셨죠? 이렇게 상당히 퀄리티 있는 원호야. 유전무죄, 무전유죄. 뭐 하는 거지? 무전유죄. 원호야, 너 군대 때 추억 다시 살리게 해줘. 아니, 너 왜 이렇게 까불어요 요새? 이름 구자 무슨 구자야? 배드민턴 구. 근데 이름에 노자 붙었지? 배드민턴 코가 아니야? 노우구잖아, 노우구. 아, 노우 배드민턴. 노우 배드민턴이잖아. 네. 우린 좌우야? 야! 너 좌야 우리야. 나이스! 네! 우대야 말하는 게 한 거는 그러니까 상도덕이 좋다. 너 좌야 우리야. 너 확실히 말해. 좌야 우리야. 앞이라 나 누가 받을래? 나이스! 그렇지! 야! 한번 줘. 한번 공은 줄게. 뭐라고? 점수는 내가 가져왔는데 공은 형네 줄게. 자, 일리 있어. 얘 몇 대 몇이야 이거? 3대 1. 아니야, 총. 아, 5점 맞으면 5점. 월? 뭐, 아니 일단은 가볍게 뭐 하고 싶은. 야! 빨리. 3대 1. 아. 지금 팀 문제를 일어났습니다. 우선 라인. 뭔가 답답했던 모양인데? 카메라 꺼! 자, 4대1 매치. 기다려봐. 매치야? 매치 포인트. 그러면 32kg짜리 모자 벗어줄게. 아. 32kg야? 효과 한번 줄래? 알겠습니다. 도전!
와, 나만 힘든 거 같은데 맞나? 맞추려고 했어. 나만 좀 힘든 거 같은데. 아니 뭐 봤죠? 너무 가볍다. 뭐야? 아 개야비다. 야 잠깐만. 아 이거 뭐야? 야, 공기 아니야? 야 뭐야 개가볍네. 형들한테 야 떨어지겠다. 팔 떨어지겠어 이거. 빨라 이거 들어봐. 아. 민수 형 아까 처음 왔을 야, 때 빨리, 좋은데? 이러고 색깔 보고 온다. 어, 야 조심하라니까. 야 들어. 야 뭐해? 아빠 원래 들어. 예. 원래 들어. 들어 나 손 깎인다. 들어. 하나 둘 셋. 뭘 이러냐고. 자, 뭐 일단 방송각은 대충 다 뽑은 것 같으니 가볍게 내기 하나 걸시죠. 대댄티로 팀 나누고 복식한 다음에 패배자끼리 한 번 더 해서 한 명이 커피 다 돌려. 오케이. 대댄찌. 대댄찌. 오케이, 형제의 난. 가자. 오케이. 자, 우리 형제는 정명호 씨,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있습니다. 저희 팀 이름은 꾸미입니다. 꾸미. 형아, 뛰어. 정명호 씨가 가벼워? 지금 제가 배드민턴을 처음 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안 치고 싶다고. 정명호 씨는 우리를 나와주셨습니다. 잘하겠습니다. 그의 명성에 물을 끼쳐서. 야, 너네 아버님! 형! 어제 아빠랑 싸웠어? 아빠랑 싸웠어. 아빠 용도 안 줬어. 아빠 죄송해요. 형! 오바. 정명호 씨, 용돈 많이 들었잖아요. 집에 카드 줬잖아요. 이 정도면 뭐 쌤쌤 치죠. 아, 그 지저끼들.